늙어가는 게참 좋다. 정말 좋아.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 내 운세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늙어감이 좋아.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고. 근데 늙어가는 게 좋기는 한데 조금 단점이라면은 몸뚱아리가 늙어가니까 우리는 기도를 정말 많이 다니거든. 뭐 제주도다, 울릉도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지만 뭐 백두산 중국도 가고 막 그러거든. 안 가는 데가 없어. 근데 이게 그전 같을 때는 40대 후반만 돼도 강원도 같은 데 이렇게 기도 갔다 오면은 갔다 걷거든. 이제는 한번 갔다 오면 하루를 쉬어야 돼. 그 몸이 조금 늙어가서 회복이 빨리 안 된다는 게좀 싫을 뿐이지 늙어가는 게 좋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이 얘기를 처음에 꺼냈냐면은 신을 모시는 제자로서 17년 차가 됐거든. 아직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얼렁얼렁이 지금 뭐야? 다음 생이 궁금한 거야. 정말로. 이 얘기를 왜 처음에 꺼내냐면은 앞에 있는 자네가 부러워. 풍파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을 거야. 타고난 인복도 없어, 너는. 거기다 신의 기운이 가득한 집이라. 그런 거 있잖아.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부모님의 두분 삶이 평탄치 않았을 거고, 모르긴 몰라도 한분 밑에서 컸을 거고, 또 만약에 그게 엄마라면은 엄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강하다는 거는 이제 뭐 새끼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의 힘은 진작에 포기하시고 뭐 강한 근성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엾은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엄마이기도 해. 제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게또 엄마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자네도 그런 쪽으로 생활력이나 이런 거는 엄마를 존중하지만 그 외의 건 엄마한테 존중이 없거든. 내 엄마니까 고생한 내 엄마니까 뭐 정이야. 그리고 너 정도 되게 많어. 아마 형제가들 중에 네 엄마한테 네가 제일 잘할 거야. 근데 표가 안 나. 너가 하는 건 표가 안 나. 그런 것 같아요. 네뭐 지금이야 형제간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매만 셋이고 딸만 제가 셋? 예, 딸만 셋이고. 막내는 또 얼마나 이쁠까? 딸만 있는 집에 셋째는 또 이쁘다는데. 너 자네도 이쁜데 동생은 더 이쁘겠다잉. 원래 둘째들이 빛이 안 나. 언니나 동생이 뭔가 조금 하면은 엄마한테 그게 크게 작용이 되는데. 근데 이 내가 먼저 내 스토리를 갖다 잠깐 얘기한 거는 우리 자네도 정말 우리 애들 나하고 같은 게 되게 많거든. 정말 꿈잘 꿔. 너 그리고 느껴지는 게 끊임없이 불안할 거예요, 요즘에는. 계속. 물론 모든 사람들이 미래는 불안해.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내년이 모든 사람이 그 불안함은 갖고 있는데, 유독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풀리지 않고 계속 불안하거든. 그걸 느끼고 있거든, 철저하게. 모르긴 해도 또 그리고 자네 어머니도, 어머니랑 같이 살아? 아니요. 따로 나와 있고, 어머니는 그럼 어머니대로 살고, 네, 엄마 혼자 사시고. 어머니는 어느 쪽이야? 엄마는 거기 도봉구 쪽, 도봉구 쪽이야? 예, 그쪽이시고. 그게 자식들하고 잘못 사세요. 셋 다, 뭐냐면은, 예. 그게 뭐냐면은, 정말 강해, 어머니는. 자네도 정말 강해. 자네 언니도 정말 강해. 자네 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 동생만 조금 유순해. 강하다는 건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신적으로도 신기가 많다는 거이기도 하고, 또 팔자가 세다는 얘기거든. 그럼, 센 사람들끼리 셋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자네, 언니, 뭐, 동생까지 네 명이 같이 있다. 동생은 어디에나 흡수가 되는 친구야. 근데, 세 명은, 엄마와 딸, 언니와 동생이 나눠져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 내면에 보면은 자네한테도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 또 다른 자네.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불러.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말 따뜻하게 하고 싶어. 엄마 아픈 데는 없어. 날 추워졌는데
식사는 하셨어? 말 너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입에선 틀리게 나가. 뭐 해느라고 밥 여자가 안 먹고 좀 어디 아프면 병원도 가지 왜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마음하고 뜻하고 내 입이 틀리게 나간다. 그건 뭐냐면은 이 또 다른 직성들, 또 다른 자네, 언니의 또 다른 직성, 어머니의 또 다른 직성 서로 부딪혀. 이건 뭐냐면은 엄마 딸이를 넘어서 서로들 내가 세다, 내가 위다.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거든. 근데 여기에서 막내는 그나마 낫다고 했지만 막내도 금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막내도 조금 아픔이 있을 거고 그나마 잘 살을 거야. 그나마 가정 유지하고 뭐 이렇게 잘 막내도 조금 부딪힘이 일어날 거고. 이게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난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들어서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무당으로 살 박수무당이니까 앞으로 죽는 날까지 박수무당으로 살다 가겠지. 근데 자네네 집도 누구 하나 어머니가 부채방울을 들든 언니가 들든 자네가 들든 손색이 없어.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야. 네, 무당까지는 아니고 그건 뭐냐면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한쪽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몰림이 된다면은 그 정도 사단까지 난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가끔 하는 게 그거야. 떡 냄새가 많이 나. 근데 그 냄새가 지나가는 냄새거든. 그건 뭐냐면 그전엔 그래도 정성이라도 들였다는 거야. 자네부터 해서 자네 어머니 뭐 해서 그게 정성 들였다는 건 구실에도 하고 살았다는 거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마저 다 끊어놨어. 그거 해도 별거 없더라는 거겠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끊어놓은 거거든. 솔직히 얘기해줘. 나 같은 데 다니는 데 있지. 저요? 아니 다니진 않고 지금 제가 올해 첫 그 불교 지금 입문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공 드리고 하려고. 불교도 옆방에 보면 부처님 세 분이 계시거든. 아 네. 이따 갈 때 부처님께 여긴 절 안 해도 되니까 저쪽에 절 좀 하고 가고. 나는 부처님한테 기도 안 해. 이유는 하나야.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조상 신들한테도 내가 다 기도를 못 드리는데 물론 부처님들이 훨씬 높으시지. 난 이분들한테만 해. 다시 말해서 내 조상님들, 조상 신들께만 하거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부처님보다는 낮으시니까 뭐 높으실 수도 있겠지만 낮으시니까 이분들이 부처님한테 기도하시겠지. 그래서 나는 다 너무 큰 분을 갖다 찾아가지는 않고 그리고 무당이라 하면은 조상신을 섬기는 게 무당이거든. 그리고 무당급은 아니더라도 자네들도 조상신을 갖다 조상들을 배제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배제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건강 되게 조심하시라고 그래. 아까 살짝 얘기하니까 원숭이띠 67대셨어. 네. 어머니한테는 마지막 10년 대운이 들어와 있을 거야. 금년부터 77까지 쓸 수 있는 운이. 엄마는 너무 강해. 쉬운 말로 부처가 어딨어, 조상신이 어딨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이시거든. 어머니 같은 경우에 건강 정말 조심하시라고 그래. 그 운 분명히 10년짜리 운이 어머니한테 툭 떨어졌는데 어머니는 그냥 흘려넘기실 거야. 홍수맥에 삼재풀이라도 좀 하고 그러지 왜. 아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삼재였고 자네가 자네가 닭띠니까 작년까지 삼재였고 홍수라 하는 거는 이민년 한 해 1월부터 12달 살면서 안 좋은 수, 홍수, 흉수 미리 맞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네는 일반 사람들하고 삼재 겪을 때 3년짜리가 아니야. 자네는 항상 5년짜리야. 삼재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끝났거든. 그럼 뭐라도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리는 불안하거든. 거기에다가 언니가 몇 살? 지금 43살이 원숭이 때. 자네도 혼자고 언니는 돌아와야 되는 거고. 저 결혼했는데. 자네 돌아왔어? 아니 자네 아니, 결혼했어? 저는, 네. 남편이 몇 살이야? 지금 원숭이 때요. 한 살 많은 네. 거네? 그냥 꼭 참고 살아. 정말 꾹 참고 살아.
자네하고 엄마하고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삼성주가 들어오면서 삼재가 또 들어왔잖아, 남편이. 생일이 언제야? 지금 음력으로 8월 7일이에요. 80년생. 이렇게 표현을 할게. 결혼을 했어도 자네는 혼자야. 첫 번째로 자네는 인복이 너무 없어. 그 인복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서방자리도 될 수 있어. 삼재가 들어온 데다가 생일이 8월 7일. 영업적인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 지금 거야? 지금 마장동 그 자영업 하고 있어요. 축산 쪽. 축산 쪽으로? 네. 그러니까 고기는 아니고 돼지 부속물 그쪽.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은 천신줄을 타고 오는 사람, 산신줄을 타고 오는 사람, 용신줄을 타고 오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나눠지는데 참 그런 걸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실은 그런 쪽 계통에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다 맥히고 가다 맥히고 버른 것 같은데 마이너스고 버른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없고 어느 절을 다니건 뭘 하든 간에 방생 좀 많이 해줘. 방생 기도 같은 거 많이 해주고 네. 남편은 성씨가 뭐야? 이씨. 어디 이씨? 광주. 광주가 전라도 광주가 아니야. 경기도. 예. 경기도 광주이신데 신의 부리가 강한 집안이지. 그러니까 보살이 박수무당하고 사는 격이지. 그러니까 암암리 어쩔 때는 뒷꼭지만 봐도 때려주고 싶을 거야 너. 네. 정말 믿거든. 네. 그게 뭐냐면 얘기했잖아. 자네의 직성, 남편의 또 다른 직성이 아내와 남편, 가장과 뭐 아내 이 나눠져 있지만 이게 끊임없이 부딪히거든. 그리고 철부지한 니네 남편은 좀 기분만 맞춰주고 뭐 하면은 애가 되고 조금 삐지면은 오래가고 맞아요. 정말 안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외로워야 돼. 남편은 밖에 나가서라도 풀을 수라도 있지만 자네는 외로워야 된다는. 궁금해서 신년 운세를 보러 왔다니까 말을 한다면은 그냥 딱 한마디야. 불심 좋지.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데 자네나 나나 우리 차례가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잊지 마라. 엄마인들 그렇게 사시고 싶었겠어?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오두막살이라도 가지고 당신이 능력은 있으셔. 어머니가 어찌 됐든 간에 엄마가 석 달 생일이라고 그랬나? 한 예, 12월 1일 음력으로. 음력? 예. 참 어머니도 인심 참 박하신 분이야. 정이라는 거 별로 없으시고 모르겠어. 집안 내 어머니 뭐 친정 쪽으로 집안 내하고도 그렇게 가깝지 않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 좀 베풀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가 좀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셨으면 좀 편안했다. 보살이 보살행을 해. 당연한 거거든. 그 자체만으로도 복록이라는 게 오거든. 근데 어느 틈엔가 엄마가 모든 거 어떤 상처를 입으셨는지 마음에 뭐가 다치셨는지 불심이고 신심이고 이 조상이시고 싹 나몰라라고 그때부터 끊어진 거거든. 남편이 삼재 세게 들어왔어. 언니 있다고 그랬잖아. 언니는 생일이 네. 언제야? 언니는 3월 8일이에요. 양력이에요, 언니는. 1월 26일인가? 어떻게 보면 자네가 보다 자네 언니가 더 강해. 우울증도 와 있다. 네, 좀 힘들어요, 많이.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살아? 그러니까 종종 만나려고 거의 언니가 혼자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가서 뭐 이렇게 동생하고도 셋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언니는 별 낙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남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우울증이 세게 와 있다고. 네. 제일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야.
거기에다가 삼재까지 만난 형국이고. 그리고 동물 되게 싫어했는데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아, 마. 예, 근데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동생하고 저는 의아한 거죠. 되게 동물, 아, 저리가 막 무서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거라도 키우고 예, 있다면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키우고 있어서 다행이니까. 진짜 언니는 갈수록 우리 쪽하고 가까워질 거야. 이번 삼재를 갖다가 세게 겪을 거야. 경신생들이 아마 세게 겪을 거고. 저희 아빠 쪽하고 지금 신랑 쪽도 그렇고 제 신랑 쪽도 그렇고 다그 무당줄이 다 그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아, 유유상종끼리끼리 만나는 예, 거야.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자네부터 정성 안 들이고 자네부터 불교에 심취해서 한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백중 기도도 드리고 저는 할 거는 하는데 백중이라는 거, 모든 거 그런 거다 절에서 만들어낸 거야. 하다못해 49제도 절에서 만들어낸 거야. 우리는 삼오제라는 게 있어,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3일간 모셔놨다가 뭐 화장을 하건 산소를 쓰건 입관 뭐 하잖아. 그리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제사 지내고 끝나는 거지. 49제라는 자체도 절에서 만들어낸 거거든. 백중도 마찬가지. 그럼 백중도 봐라. 뻘건 대낮에 제사 지내고 아침부터 제사 지내잖아, 지장전에서. 물론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대단하시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근데 내가 아는 그 기본적인 저승세계하고 이승세계에는 저승에서는 자시가 돼야지 방문을, 저기 저승문을 열어줘. 제사밥 먹고 오라고. 내가 알긴 그렇게 알거든. 근데 아침에 뻘건 대낮에 뭐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난무하고. 그러면 그냥 그것도 그냥 해주니? 그것도 돈 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님도 돈 있어야 되고 나도 돈 있어야 되고 목사 신부 다돈 있어야지 사는 거야. 근데 가장 왜 제사를 갖다 옛날부터 우리들이 집에서 지내면서 야간에 지내면서 밤늦게 12시가 다 돼서 지내면서 문을 왜 현관문을 열어놔? 들어오시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토속 민속 신앙이거든. 난 그게 맞는다고 보고, 사람이 다니는 시간하고 귀신들이 다니는 시간은 틀리니까, 정반대 되니까. 그러니까 백중기도고 뭐고 자네가 초파일이고 뭐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조상한테 안 간다는 거지. 근데 전 불교에서 한게 아니에요. 무당 선생님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작년. 제사가 그거 당연히 네가 후손으로서 도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 드리니까, 그리고 엄마도 완전히 기독교로 이제 너무 강해지셔가지고. 왜 엄마는 기독교를 갔냐면 사람이 그리운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운 거야. 절에는 올라가기 힘들잖아. 근데 마신 뭐집 나가기만 해도 조그만 교회들 엄청 많잖아. 거기에 삼삼오오 어른들이 있으니까, 당신 나이 또래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나시는 건데,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러 외로우니까. 엄마 자체가 평생에 외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무당인 나도 1년에, 나는 무조건 봄, 내 생일이 7월 7석이거든. 아, 7월 음력으로요? 7석, 봄 1월달. 그리고 7월에, 그리고 음력이야 다 10월에. 난 해보나 두세 번은 내 일을 하는 것 같아. 겁나 크게 돈 많이 드는데 신을 섬기고 있는 내가 왜 하냐는 거지. 간단해. 하고 나면 좋은 걸 아니까 내가 해. 그리고 내가 좋으면 내 형제들이 좋고 나를 믿고 쫓아오고 있는 내 신도들이 좋거든. 다 좋게 하는 거지. 안 좋은데 내가 왜 돈을 쓰고 있어 그러겠어. 그리고 그런 이 구실이라는 자체가 선대 조상들한테 열어드리는 잔치야, 잔치. 안 좋은 거 막아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잔치라고. 자네도 명품 좋아하잖아. 누군가 나한테 뭐 명품 가방을 하나 해줬어, 뭐를 해줬어. 그럼 난 좋아. 근데 나중에 자네가 나한테 뭐좀 도와달라고 그래. 기꺼이 도와주지. 일 똑같아. 기브 앤 테이크야. 바램이 있어서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걸 주시는 거고. 내 서두에 그랬잖아.
일반인으로서 지극히 주부로서 아내로서 살수 있다면 난 자네 삶이 부럽다고. 그리고 언니는 굉장히 위험수에 와 있다는 거. 사실은 그 우울증이 되게 자우증 되게 위험할 거고, 어머니도 그렇고, 거기다 또 자네도 그렇고, 자네 남편도 그렇고. 제부는 몇 살이야? 제보는 소띠예요. 85년생. 소띠면 뭐야? 39? 여덟? 38? 예, 이제 8살. 그러니까 지금 막내, 어떻게 보면 막내잖아, 거기가. 잘 살고 있지만 금년 중순부터 두들 차이가 굉장히 삐걱될 거야. 왜냐하면 제부는 운이 들어서 떠나가는 형국이고, 동생은 운이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 운이라는 거는 없는 게 낫지, 그게 넘치고 막 그러면은 안 좋은 게더 많아. 그리고 놀팔자 아니야. 놀팔자 아니야. 아, 너 남편이 그리고 왜 이렇게 잔도. 일을 하는 걸 싫어하죠? 그게 삼재잖아. 삼재. 지금부터 쉬운 말로 자네 남편은 이씨라고 했지, 광주 이씨. 이씨 돼지는 지금부터 내리 3년간 삼재를 세게 겪어야 돼. 거기다 세게 겪어야 되니까 어때? 만사가 구차지. 모든 게 하기 싫고, 편함이, 지금 이럴 때, 뭐 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이런 거나 손안 대면 그나마 다행. 그런 거는 전혀. 왜냐면 이게 귀가 열리고 뭐가 열리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하는 건 힘들잖아. 근데 요게 열려봐. 편한 길이 있잖아. 잘 집으면 되고 잘 가면 되는 거. 삼재가 세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자네도 삼재가 다안 끝났어. 그런 와중에 자네 남편이 악삼재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앞으로 2년 더 삼재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는 일로 풀어야 돼. 집에 가만히 있으면 너부터 우라통이 근데 터져서.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려도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야 제가 살것 같아가지고. 근데 작년에 그냥 제가 좀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대인 기피도 생기고 이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일을 딱다 이렇게 손절하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인보가 없다고 그랬잖아. 거의, 예, 너무 힘들고, 진짜 친한 친구하고도 손절이 되고, 올해 또 제가 두 명이 딱 있는데, 그 친구하고도 그냥 이렇게 뭔가 손절을 하게 되면서, 근데 지금은 그냥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그런 말 있잖아요. 되게 많이 느끼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약간 권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면 진짜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하나 묻자. 예. 밥을 더 먹어본 거몇 번이나 되니, 너? 밥 얻어먹어본 거요? 응, 밥이 됐건 술이 됐건. 거의 밥 얻어먹거나 그러잖아요. 너는 왜냐? 더치페이. 응, 더치페이가 됐건 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니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넌안 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뭐냐면, 신기가 많고 이게 직성이 센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거든. 그래서 아쉬운 소리 이런 걸 정말 못해.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저 방금 얘기했듯이 호의라는 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베풀고 다 했어. 근데 돌아오는 게 그게 없어. 근데 돌아오는 게 없어도 돼. 근데 뒤통수 맞는 일만 생기고 뭐 구설만 돌고 그거거든. 왜 그러냐? 인복이 없으니까. 쉬운 말로 나라는 사람을 전씨라고 그랬나? 나라는 사람을 좀 누군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케어해주면은 정말 잘 살을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만 나를 못 만나. 영업적인 일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책임감이 있어서 네가 맡은 거는 해내. 예를 들어서 영업적인 일을 했다 이러면 뭐 매출을 얼마 올려야 된다, 매상을 얼마 올리고 뭐 결제를 얼마를, 무조건 해내. 근데 이유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자네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나 후배들은 그걸 못해. 간단해. 그럼 걔네들은 그걸 해내는 너를 욕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앞에서는 아이고 잘하셔서 또 잘한다 뭐. 근데 뒤에서는 뭐, 그러니까 구설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그 구설이야. 그러니까 저도 뭐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면
괜히 제가 이제 배신감이 들고 처음에는 그거 다 감안했어요. 아 그래 뭐 욕할 수 있지. 그러고 다 그냥 받아들였는데 제가 대인 기피가 이제 심하게 오고 나서는 이게 마음이 그냥 다치니까 아 그냥 가만 있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자네를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목숨을 걸을 정도로 충신이 돼 자네는. 네. 근데 자네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치 머리 안 깎은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전 진짜 절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난 정말 신기한 게 네가 결혼을 했다는 게 난 정말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의 결혼을 해도 정말 신기해.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인복이라는 것 자체에 첫 번째로 배우자부터 들어오거든. 동지딸이라고 했잖아 아까 선생님. 네. 신기하네. 밥은 먹여 보내니? 새벽에 나가니까. 들어오면 밥은 해주냐? 그렇죠. 저녁은 꼭 집에서 먹어야지 이 사람도 이제 밥 먹는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천상의 여잔데 근성은 남자고 자네가. 맞아요. 그리고 또 남편은 여자예요. 쭉 뻗어. 저 지금 뭐야. 아니, 지금 짧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짧고 두꺼운 거 저려 죽겠잖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을 낸다면은 그거야. 요즘에 코로나에 뭐 또 뭐 뭐 이렇게 또 돌림병이 계속 전이가 변이가 되고 있고 가장 큰 거는 무탈이 최고야. 네. 근데 우리가 무탈이 최고이면서도 그 안에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은 또 영위를 해야 되니까 궁금해서 왔는데 가장 큰 거는 그거야. 자네네는 싫든 좋든 조상한테 한번 공드리고 살라고 하고 싶고 자네 말 누가 동생이 됐건 엄마가 됐건 언니가 됐건 절대로 들어주진 않겠지만 세상에 조상한테 쓰는 돈 치고 그 돈 아깝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쓰라고 권해주고 싶고 아버지가 충청도라고 하지만 충청도가 아닌데 충북 제천 쪽이신데요. 제천 쪽? 네.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면? 옷으로 가리고 쭉 뻗어. 아니, 뻗는 거는 못할 것 같고. 아무튼 아까 남편은 그 얘기 해줬잖아. 그냥 철부지 아들, 철부지 남동생 하나 데리고 산다 생각하고 자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그 더군다나 그런 쪽에 그런 고기나 이런 육류 쪽에 일을 한다면은 더더욱 방생 같은 거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뭐 의술도 좋은 요즘 세상에 명예 기내 짬내 이런 걸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길게 명을 타고 나오진 않았어.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나하고 좀 비슷해.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 용궁기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삼재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거를 한번 드렸거든요. 이렇게 방생 막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네 같은데 너 분명히 인연이 있는데 절에 네. 간다고 내가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절에 가는 거는 제 마음 편하고자 가는 거고